네, 이제 여기서 시작각 신호를 주면 토출은 저기 뭐 시간 설정이 있는 것 같아요. 지금도 그 토출 신호를 주긴 한데 이게 끊기는 모습이 보이죠. 그래서 약 지금 두 바퀴를 도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네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이벤트 신호가 들어가면 이렇게 토출하고 이제 모터가 이제 같이 도는 형태죠. 예를 들면은 토출부터 시작할지 아니면 저 모터부터 시작할지 그런 거가 이제 설정이 들어갈 거고, 저 모터에 이제 스피드가 이제 결정이 되는 거죠. 스피드도 이제 집어들게 되겠죠. 그래서 지금 보시면, 다시 한번 보시면, 네, 이런 형태로 전자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제가 굳이 이 토출 버튼을 누르지 않아도 이 전자 장비에서 전체를 제어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지금 이렇게 제어가 되죠. 네.